그 저희가 금요일 날 야시장 끝나고 저희 동생이랑 저의 그냥 되게 안식처에서 휴식처가 토요일에 맥주 한 잔 한 캔 마시면서 무한도전 보는 거였어요. 아, 반갑습니다. 이야, 또 이게 저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 아마존 시즈닝 부분 1위. 뿌려 먹는 김치가루로 세계를 사로잡은. Wow, it's really good. You see that guys? That's fantastic on the turkey sauce. That was excellent. Chicken tender with kimchi seasoning. 푸드 철의 안태양 대표님이십니다. 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이제 그 호미를 파시는 네네네네. 그 이제 송록이 장인을 저희가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호미를 비롯해서 뭐 아기띠, 돌솥, 호랑이 담요 뭐 이렇게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있긴데 그 중에 김치 시즈닝이 이게 1위라는 얘기군요. 아, 네. 야. 아니 그러니까 이 아마존에서 시범 판매 2주 만에 네네네. 1위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희 근데 3일 만에 완판했어요. 몇 개를요? 저희가 500개 정도를 3일 만에 완판했어요. 무지하게 빨리 나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딱 이제 코로나 시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해외 언론에서 한국 분들이 건강한 이유가 김치 때문이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많았어요. 김치가 면역력도 높고 그랬더니 이제 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시즈닝이라는 게 많이는 들어봤는데 대표님 뭡니까 시즈닝이? 아 이게 그 음식의 맛이나 향을 높여주는 양념 가루 많이 아시는 게 이제 뭐 일본 시치미. 아 예. 네 그리고 그쵸. 이제 베트남 칠리 파우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뭐 사천가 고춧가루. 네 이런 뭐.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해외 유수의 시즈닝을 물리치고. 야 이건 진짜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야 김치 가루가 야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표현이 그렇습니다. 김치 가루라고 표현해서 대표님. 맛으로 밥을 먹을 까 예, 지금 조셉은 딴 거 하고 있어요. 만약에 김치 가루 없었더라면. 아니 근데 이 어디에 좀 김치 요 시즈닝을 뿌려 먹나요? 사실 미국 분들은 제일 좋아하시는 건 피자. 우리가 칠리 소스 뿌려 먹듯이 네네네. 느끼함 잡아주는구나. 네네. 아. 이게 되게 맵고 짜고 신맛에 김치가 정말 완벽한 비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프에도 뿌려 먹을 수 있고 네. 치킨.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짜장면. 아, 야. 제가 원래 짜장면에다 고춧가루 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고춧가루 맵기만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정 맵고 짜고 신맛이 다 나니까 짜장면에 정말 자주 뿌려 드시고. 아니 근데 이게 시즈닝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꿈이었어요. 언젠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 주방 안에 찬장에 우리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베트남 쌀국수집 가면 쓰리잖아. 뭐 타바코 소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마땅히 말할 만한 소스가 없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잘 안 먹어도 되게 에이븐 소스. 있죠. 그렇죠. 예? 정말 그 나라 현지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이나 제품을 만들고 싶다. 김치 시즈닝을 하려면 이게 또 연구를 하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저걸 만드는데 1년 정도 걸렸고 비건까지 아우르고 싶다 보니까 젓갈을 빼고 싶었어요. 근데 젓갈을 빼면 김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논문이랑 논문도 다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식품 영양과 관련된 유명하신 교수님들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건으로 너무 만들고 싶은데 젓갈이 없으니까 맛이 안 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이제 제조사들도 그냥 막 찾아갔어요. 그냥요? 네. 이제 어디서 제조사를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제조하시는 분들한테 저 이거 너무 꼭 만들고 싶다. 전 이게 진짜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막 해서 만들고 또 조합하고 또 먹어보고 만들고 조합하고 이렇게 계속했죠. 조그만 통에 담아갖고 다니면서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뿌려주고 어때? 뭐가 부족해? 너라면 살래? 막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도 찾아왔어요. 근데 그 교수님도 사실은 이게 다 서베이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까지 그렇게 봉다리에 김치 시즈닝 들고 온 친구가 너무 가상해서 그 연구팀들, 박사님들 팀들한테 다 테스트를 해줘서 보고서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죠, 또.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 맛을 잡아낸 겁니까? 24차 샘플 작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김치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를 먼저 파우더화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저희가 혼합한 다음에 다시 그걸 숙성 발효를 시켜요. 많은 분들이 이제 김치 국물을 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걸 만들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어요? 망할 거라고. 네, 절대 안 될 거라고.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대표님 주변 사람이어도 네. 야, 근데 김치가루? 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조사에서 문전박대 당한 적도 많았어요. 어떻게 해요? 왜냐면 망할 거니까 안 만들어준다고. 아, 제조사에서? 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김치는 먹으면 되지. 맞아요, 맞아요. 누가 뿌려 먹는다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좋아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아무튼 입점을 하셨다면 네. 이거 어떻게 입점을 하셨습니까? 아마 사실 뭐 사업자 등록증 하고 셀러하고 리스팅하는 이런 되게 간단한 구조면 사실 아마존에 런칭은 가능해요. 그래요? 네. 우리도 돼요? 사업자만 만드시면 아마존 코리아에 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데 아마존 코리아에서? 네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창고로 저희가 먼저 보내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 창고에 있다가 주문 나가면 거기서 패킹해서 나가니까 네네네. 그냥 알아서 그쪽에서 해주니까 그냥 물건만 준비해주면 되는 거군요.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저 이렇게 식품류는 이게 이제 허가 과정이 맞아요, 맞아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우선 한국에서 식약청 룰도 있지만 미국의 식약청에 또 그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드셔야 되고 미국 FDA 승인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조사가 또 미국에 또 제조가 가능한 규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되게 복잡해요, 식품. 그러면 이게 총 하여튼 이렇게 입점해서 그런 허가를 받고 개발까지 얼마가 걸린 겁니까? 저희는 1년이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1년 조금 넘게? 네. 아, 그럼 그동안은 직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네. 뭐 대표님도 그렇고 뭐 어떻게 수입은 어떻게? 이제 대출도 좀 땡기고 네. 좀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뭐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어떻게든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네네. 사업 자금으로 융통을 좀 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사업을 하니까 동생한테 딱 5년만 해보고 안 되면 진짜 접자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동생도 무일푼으로 일을 하니까. 아 무일푼으로 일해요? 네. 아, 동생분? 아 동생분이세요? 네 저기. 네. 지금은 그래도 좀 이제 돈을 버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떻습니까? 좀 충분합니까 지금? 아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해서. 네.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공유 오피스여서 무료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리얼 스타트업이다. 요즘 하루 일과가 좀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님은? 1일밖에 안 해요. 미국이랑 한국이 정반대 사이클이니까 네. 대부분 한국 일은 9시부터 6시까지 대부분 외부 일정하고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는 이제 뭐 이메일 온 것들 다 하고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막 새벽 5시, 6시까지는 이제 미국. 아 그럼 잠은 언제 자요? 6시부터 9시. 그 3시간 자요? 네. 계속 사이클이 늘 그래와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아니 이게 김치 시즈닝이 좀 성공했다라는 걸 느낄 땐 언제입니까 이게? 저희가 그 미국에 있는 지인분들이 새벽에 이제 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일본 시즈닝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이제 라면 가게에 많은 네. 그 제품을 저희가 제친 거예요. 야 네.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 시즌은 미국 이미 20년 전에 나간 제품이고 이미 미국 분들이 다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미국 분들도 너 어느 정도 잘하겠지만 걔는 못 이겨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제치니까 새벽에 지인들이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카톡을 보내줬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시청률 1위 한 거거나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의 1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네. 그냥 제친 거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친 거죠. 제친 거죠. 난리 나지. 근데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대학생을 하다가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떡볶이요? 네. 제가 필리핀에서 야시장에 떡볶이를 팔다가 재밌는 게 필리핀에서 파신 곳이에요? 네. 네. 아, 학교 생활을 거기서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대학을 한국에서 다니다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필리핀으로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제가 이제 가방 하나 메고 필리핀에 갔죠. 아무 뭐 아시는 분이 있는 없었는데 집이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간 것도 1년 동안 이제 알바비 모아가지고 간 거였어요. 그때는 닥치는 대로 다 했는데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건 밤새 접시 닦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새 접시 닦고 또 아침에 서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3잡, 4잡 이렇게 떴었어요, 알바를. 그다음에 그때는 또 제가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막 3개, 4개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주 조금씩 모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아니 근데 어학연수를 어떻게 보면 가신 건데 갑자기 떡볶이를 네. 시작을 하신 거예요? 1년 지나니까 이제 학교에서 휴학 다 끝났다고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정말 케이팝에 막 붐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두고 못 가겠는 거예요. 막 시작할 때? 네, 2010년이 네. 진짜 막 동남아에서 막 핫할 때니까 그때 한참 뭐 2NE1 맞아요 맞아요 예, 빅뱅 네. 그렇죠 예. 포미닛, 슈퍼주니어 난리 났어요 네. 예. 언니가 필리핀에 되게 좋은 기회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뭐를 팔아도 대박이 날 거다. 나만 믿어라.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살던 집에 보증금이랑 적금을 깨가지고 이제. 저희가 총 합쳐서 한 700만 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동생 300만 원, 저 400만 원. 그럼 그 300만 원은 이제 공동 투자입니까? 아니면 빌린 겁니까? 저는 그냥 줬다고. 아, 동생이. 나중에 회사 커지시면 지금은 이렇게 웃어 넘기는데 이거 심각한 집안 문제 됩니다. 진짜로. 동생이 다른 가루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나중에 그 김치가루 자매가 틀어져가지고 한 조각 김치가루, 예. 우리는 김치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다고. 나 백김치가루 예. 나오고 막 백김치? 예. 괜찮은데? 근데 어땠습니까? 장사 잘 됐어요? 네, 처음엔 사실 쫄딱 망했는데 네. 저희가 떡볶이 파는 첫날 진짜 대박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동생, 잘 있는 동생까지 정말 월세 보증금까지 가져다가 만들었는데 저희가 첫날 두 개를 팔았어요. 네? 두 개. 떡볶이를? 네. 근데 저희는 100인분을 준비해 갔었거든요. 2인분 판 거예요? 네, 근데 그 12시간 야시장 장사 동안 두 개를 팔았어요. 정말 딱 2인분을 팔았으니까 동생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니까 원래 장사는 다 이런 거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집에 와서 그 98인분 다 버리고 혹시 동생 들을까 봐 문 잠고 이불 덮고 정말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동생분은 기억나세요? 그 2인분 팔렸을 때? 네. 예. 네. 어떻습니까? 장사는 이런 거야 했는데. 아 그런가 보다. 언니가 그렇다니까. 내일은 좀 더 잘 팔리겠지. 예. 아니 오히려 오히려 저런 성격 예. 때문에 더 잘 그래, 잘 맞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야. 제일 기억 남는 게 그 원룸에 살았는데 창문이 안 닫히는 집이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당장 그 다음 날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진짜 벌 줄 알고 막 다 샀거든요. 막 아이스박스도 큰 걸로 사고 막 가스탱크도 15kg짜리로 사고 막 다 샀어요. 저는 바로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왜냐면 뭐 돈이 없으니까 막 거기서 이제 동생이랑 막 울고불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소소하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날 부모님한테 이제 정말 죄송한데 제 동생이 지금 집에서 기다리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가르친 거 오늘 하루치 돈으로 주시면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되냐. 근데 부모님들이 되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때 다 주시더라고요. 와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 저희가 금요일 날 야시장 끝나고 저희 동생이랑 저의 그냥 되게 안식처에서 휴식처가 토요일에 맥주 한 잔 한 캔 마시면서 무한도전 보는 거였어요. 근데 막 동생이랑 막 그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막 우리도 꼭 잘 될 거야.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욕설이었대. 괜찮습니다.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좀 눈물이 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20대 지나면서 그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되게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서 같이 출발한 친구들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도 좀 연락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또 좀 응원도 해주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대로인데 저 친구들은 계속 올라가는 게 내 스스로 느껴지면 아, 맞아요. 아, 이게 사실 그 친구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예, 싫고 밉고 예. 진짜 그렇거든요. 예전에 솔직히 TV도 잘 못 봤어요. 아, 저 안 봤죠. 예. 저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또 예, 그러니까요. 잘 드셨으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어, 또 어, 금방 웃으시네요. 예. 언니가 좀 아까 눈물을 보이셨는데 좀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저도 좀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그때 그 작은 방에서 무한도전 봤을 때가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 순간이 일주일이 정말 녹여주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서 아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좀 뭐 다른 얘기나 무한도전 그때 무슨 편이었어요? 찬양아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언니 동생 해줘서 고마워. 네. 아유 그러니까 지금 참 대표님도 예, 이게 한편으로는 꿈 같지만 이게 또 꿈 같은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을 울고 또 다독이고 그리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언니의 꿈이 찬양님한테 뭔 것 같아요? 언니의 확실한 목표가 나의 인생한테는 어떤 뭐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큰 확실하고 큰 꿈을 정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언니가 되게 선망의 대상? 되게 약간 아 나도 언젠간 언니처럼 되고 싶다. 저한테는 꿈이 언니였어요. 찬양아 우리가 다음에 갈 건 이거야. 알았어 언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또 찬양아 이 다음은 이거야. 알았어 언니. 막 따라가고. 유퀴즈? 네. 예스. 네. 자, 이것은 프랑스어로 테이블을 치우다란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중세시대 소화를 돕기 위해 식후 생강을 설탕에 졸여 먹던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 단맛, 과일, 풍미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제대로 된 이것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산미? 산미. 정답은요? 디저트. 제가 최근에 좀 그 전기 통하는 걸 많이 뽑았거든요. 맞아. 탱탱 콜라겐 세트예요. 맞네. 맞네. 왜냐면 이게 이제 콜라겐 세트야. 야. 근데 색깔이 약간 김치 가루색인데.